대북 지원에 대해서 찬성하시나요? 반대하시나요? 저는 찬성하는 이유가 있으실까요? 물론 지금 많은 문제가 있지만 너무 이유 없이 막 뭔가 퍼주는 식은 저도 옳지 않다고 생각하지만 조금 불쌍한 사람들, 조금 부족한 사람들을 도우려는 마음은 저는 되게 찬성하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오라고 생각합니다. 네. 혹시 찬성하신 이유가 있으실까요? 아무래도 북한이 우리나라보다 발전이 덜 되어 있는 건 현실이고 사실이니까 그래도 같은 민족으로서 도와줘야 할 건 도와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찬성하는 의견입니다. 네, 찬성입니다. 혹시 이유가 있을까요? 제가 이제 얼마 전에 유튜브에서 북한 탈북민들을 도와주는 선교사에 대한 조금 영상을 봤는데 그것을 보면서 저 사람들도 저렇게 힘들게 사는데 이제 우리가 그나마 더 보탬이 돼가지고 이제 북한하고 남한이 통일됐을 때 그때 좀 더 나은 생활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저는 찬성하는 편입니다. 대북 지원에 현재로는 찬성합니다. 혹시 이유가 있을까요? 저는 이제 완전한 찬성 아니지만 갑작스러운 중단은 아니라고 생각해서 이제 점차적으로 줄여가는 게 제일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일단 오 하겠습니다. 네, 이유는 아무래도 이제 또 이산 가족의 아픔 그리고 전쟁의 아픔, 북한도 어쨌든 저희 한 동포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단 지원을 해주는 건 저희 다 찬성하는데 그렇다고 너무 우리 남한, 대한민국 국민들이 힘듦에도 불구하고 대북 지원하는 건 반대지만 그런 오버하지 않는 경향에서는 저는 찬성을 합니다. 저는 찬성하는 편. 이유를? 그냥 정말 한 이웃이라 생각하고 저희의 어떤 정말 외면해서는 안 되는 이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저는 찬성합니다. 이유를 주세요. 예전에는 한민족이었는데 지금은 분단 국가잖아요. 그래서 근데 저희 나라가 경제적으로 더 성장하게 되고 그런데도 옛날에는 한민족이고 그렇게 같이 피가 섞인 그런 민족이니까 지원을 해줘서 같이 네, 더 성장하고 더 잘 사는 나라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일단은 찬성하긴 합니다. 왜냐면 북한과의 어떻게든 간에 뭐 무력으로든 통일이든 아니면 뭐 경제적으로 통일이든 어떤 통일이든 간에 일단은 남한이 자본력이 지금 뛰어나기 때문에 어떻게든 자본력을 조금 더 비슷한 수준으로 맞춰야지 피해가 남한에 적을 수가 있어서 그렇다는 경제론을 본 것 같아요. 그래서 대북 지원은 해야 된다고 생각은 하지만 뭐 마음이 썩 좋진 않죠. 저는 찬성합니다. 이유를 알 수 어쨌든 분단 국가지만 같은 민족이고 도와줬을 때 결국엔 서로 화합을 위해서 하는 거니까 더 좋은 방향으로 나아가지 않을까 생각해서 찬성합니다. 일단 저는 찬성을 하는 입장인데요. 왜냐면 어쨌건 북한에도 만약에 통일을 주로 목적으로 한다면 같이 살아가야 하는 어떤 같은 국민이고 그렇기 때문에 점차 지원을 통해서 평화적인 방법으로 타협을 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우호적인 관계를 맺는다는 점에서 저는 찬성이라는 의견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혹시 북한에 대한 생각은 어떠신가요? 많이 위협적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지금은 조금 다른 나라가 된 것 같긴 한데 그래도 여전히 저는 통일은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같이 마음을 언젠가는 합해야 될 나라라고 생각합니다. 일단은 뭐 크게적으로 한민족이라는 생각도 있지만 일단은 정치적이나 어떠한 기준점에서 많이 다르기 때문에 뭔가를 맞춰가야지 하지 않은 기준이 필요한 민족이라고 생각합니다. 막 엄청 부정적으로 나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어쨌든 저는 좀 약간 감성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한 민족이 이렇게 분단선으로 만나지도 못하고 그런 거에 있어서 마음이 아프고 저는 개인적으로 북한 그냥 한 동포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개인적으로. 네. 뭐라고 해야 되죠? 대화가 안 되는 그런 친구. 네, 결국엔 싸울 수밖에 없는 항상 아웅다웅 싸우지만 항상 기싸움만 하고 있는 그런 친구인 것 같습니다. 뭐 개인적인 사정으로 북한에 대해서 좀 많이 접하는 그런 거를 들었는데 접하게 됐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북한이 좀 애증의 관계인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뭐 형제가 있는데 약간 싸우는 형제가 있다? 약간 이런 느낌? 사이가 정말 좋지 않은 형제? 정말 애증의 관계. 저와 같은 처지에 있는 또 다른 국민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좀 태도가 어떻게 보면 강경한 게 좀 안타까운 것 같아요. 북한에 지원해주는 것보다 우리나라에 주로 이웃들이나 필요한 사람들에게 지원해주는 게 더 좋다 이런 의견인데 이 의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는 그거는 두 가지 다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거를 뭐 굳이 구분해서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고 우리나라에서 어려운 분들도 충분히 도와줘야 되는 부분이 있는 거고 그리고 또 북한에도 또 어려운 부분이 있다면 또 정말로 잘 도울 수 있는 부분이라면은 도움을 주는 것도 네, 그냥 해야 할 도리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정말 관점의 차이일 것 같아요. 이제 그것도 이제 그러게요. 자국민을 먼저 생각하는 게 사실은 또 한편으로는 맞지 않나 네, 그런 식의 논리로 이제 이 대화가 이어진다면 네. 전 지구적으로 봤을 때 굶주리고 있는 나라랑 그런 집단들이 많잖아요. 근데 저희 나라라고만 해가지고 저희 나라만 이렇게 포용하고 지원해주자 하는 거는 좀 이기적인 생각 같고 네. 그냥 다른 나라보다 저희 나라의 사람들을 생각하는 것보다 그냥 전체적으로 크게 생각해서 지원해줬으면 좋겠어요. 그거는 그거대로 따로 또 이루어지고 우리도 우리대로 따로 이루어지고 이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거를 다 끌어다 와서 우리한테 써야 된다라고 할 수 있지만 그냥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러합니다. 북한과 통일도 굉장히 중요하고 북한에 대한 우호적인 관계도 중요하지만 제가 생각했을 때도 일단 내부적으로 지원이 먼저 선행되어야 하는 문제를 먼저 살펴봐야 하고 그것에 대한 지원이 먼저 선행이 돼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해요. 북한에 지원을 해봤자 어차피 그 밑에 이제 국민들에게 제대로 전달이 안 되기 때문에 지원을 해도 소용이 없다는 분들이 계시는데 혹시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근데 솔직히 저희가 이제 어쨌든 저희가 지원을 보내는 이유는 남북 통일 때문이잖아요. 근데 그것이 뭐 안 될 것이다라고 미리 생각하고 이제 지원을 안 준다라는 거는 조금 문제가 있다고 봐요. 왜냐면은 저희도 이제 일본한테서 이제 벗어나는 것도 저희가 좀 뭔가 이루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많은데 조금 이렇잖아요. 근데 이제 그것도 마찬가지처럼 이제 남북 통일은 몇 년이 걸리든 할 수 있는 거고 그거를 이제 막 안 된다 저도 뭐 안 될 것이다 라고 그냥 부정적이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저는 될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는 좀 해야 된다, 좀 돈을 줘야 된다라는. 북한에 지원해줘도 국민들까지 혜택을 받지 못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인데 이거는 혹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도 그래서 반반으로 해야 되나 그것 때문에 돈이 많은데 아무래도 사람이다 보니까 지원을 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상황에서는 좀 더 합리적으로 사용이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혹시 그 합리적이라고 하면 어떤 거예요? 정말로 필요한 사람들에게 지원이 간다는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남북과 상관없이 말씀하세요? 네, 맞습니다.
대북 지원에 찬성하시나 반대하시나요? 혹시 이유가 있을까요? 사실 인도적인 관점에서 보면은 저 개인적으로도 되게 해주고 싶거든요. 되게 아무튼 배고파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으니까. 근데 그런 식으로 접근했다가 제대로 먹혔는지 지금 좀 생각해 보면은 네, 전 좀 많이 회의적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뭐지? 아예 북한을 확실하게 네. 그 뭐냐? 그 아예 그 북한 정권을 확실하게 그 무너뜨리거나 아니면 국제 사회로 나오게 만드는 게 가장 그 북한 주민들에게 제일 좋은 방법이라는 거를 좀 생각해 본다면은 지금은 북한 주민들이 안타깝더라도 아예 국제적으로 고사를 시키는 게 맞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아니요, 좀 반대합니다. 혹시 이유가 있을까요? 그냥 우리나라가 그걸로 약간 불우 이웃을 돕거나 아니면 그 북한에다 좀 지원할 돈을 국민한테 좀 뿌려줬으면 좋겠어요. 약간 간단 얘기 달래는 것도 아니고 계속 이제 지금 상황을 계속 이렇게 나오니까 이제 더 이상 뭐라 해야 되지? 이제 약간 이제 한 문제면서 만났을 때는 약간 좀 약간의 기대라는 것도 좀 했잖아요. 근데 이제 막 그 김여정 그분이 이제 막 남한이랑 잘 해보자고 만들었던 그거를 막 폭파시키고 하니까 이제 우리로서도 이제 한 줄기 이 막 희망 같은 거 이런 거 그런 것도 지금 이제 막 없어지는 것 같고 그래가지고 굳이 더 해줘야 우리가 얻는 게 뭐가 있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저는 반대합니다. 저는 반대합니다. 왜냐면은 이번에 또 북한에서 또 그 건물 무너뜨렸잖아요. 그런 것처럼 대놓고 우리한테 적의를 보내는데 왜 우리가 굳이 지원을 해줘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안 했으면 좋겠어요. 지원을 해도 막상 저희가 생각하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분들에게 갈 거라고 생각을 안 하기 때문에 지금은 그냥 안 했으면 좋겠어요. 반대합니다. 사실상 분단 국가가 길어지면서 저희와는 다른 나라라고 좀 생각이 들기 때문에 뭔가 이제 한 나라 같은 그런 마음이 없다 해야 되나? 굳이 챙겨줘야 되는 그런 필요성은 못 느끼는 것 같습니다. 북한 측에서 제대로 협조를 안 해주기 때문에 저희 나라 입장에서는 해줄 필요가 없는 것 같아요. 그냥 안 좋은 시선으로 바라보는 것 같아요. 항상 뭐 지원을 해주든지 뭘 하든 저희가 원하는 방향으로 그걸 해주지도 않고 항상 사건만 일으키고 그러니까 결국 좋지 않게 바라봤던 것 같아요. 전 반대요. 이유를 알 수 있어요. 그 인간의 도리라는 게 해주면 돌아오는 게 맞거든요. 근데 그 도리를 잘 못 지키고 있는 것 같아서 저는 반대합니다. 약간 반대쪽인 것 같습니다. 왜냐면 지금 우리나라에도 힘든 사람이 굉장히 많고 뭐 이번에 지금 코로나 때문에 뭐 사업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힘드신데 지금 이런 와중에는 네, 조금 반대라고 생각합니다. 반대합니다. 이유가? 저는 저희가 계속 도와줘도 직접적인 효과를 국민들이 어떻게 효과를 받았다 이런 거를 알지를 못하고 항상 뉴스를 통해서 통보를 그냥 받잖아요. 저 이렇게 도와줬다 이게 끝이라서 그거에 대한 효과를 정확하게 알 수가 없으니까 차라리 그럴 바에는 안 도와주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저는 반대합니다. 이유를 알 수 있을까요? 왜냐하면 사실 우리나라에 대한 지원도 저는 그렇게 피부로 느끼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우리나라 국민들한테 더 지원을 해주는 게 오히려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혹시 평소에 북한에 대한 생각이 어떠신가요? 북한에 대한 생각이요? 네. 이런 나라가 존재할 수가 있는 건가 싶어요. 딱히 그런 감정은 없었는데 그냥 최근에 뭐
천안함 사건이나 연평도 포격 사건이나 이런 사건들을 보면서 굳이 저희가 지원을 해줘야 되나라는 마음이 생기긴 했습니다. 평소에 그냥 아무 생각이 없어요, 그들에 대해서. 뭐 한민족이라고 하는데 지금 정도면 솔직히 할아버지 때나 이제 그 정도 관계지 저희 시대부터는 그냥 남... 별로 관심은 없는 것 같습니다. 옛날에는 뭐 좀 크나큰 사건들이 도발하는 일들이 많았는데 요즘엔 그런 것도 좀 많이 없고 해서 별 신경 안 쓰는 것 같습니다. 전 사실 딱히 별 생각은 없었는데 통일하면 좋은 거고 아니면 어쩔 수 없는 거고 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번에 대응하는 걸 약간 보니 정이 많이 떨어졌다고 해야 되나? 막 그렇게 깊게 생각까지는 나는 안 해본 것 같습니다. 그래도 한민족이고 되게 좋게 생각하고 하는데 뭐 북한에서 뭐 도발이나 이런 걸 생각하면 좀 좋지는 않죠. 평소에는 솔직히 같은 민족이었으니까 통일이 되면 좋을 거라고 생각은 하는데 현실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는 북한에 대해서 나쁜 이미지가 있는 건 아니지만 생활 속에서 많이 힘든 게 수반이 될 것 같아서 북한에 대한 이미지는 괜찮은데 통일에 대해서는 조금 부정적인 것 같아요. 사실 좋지는 않은 것 같아요. 왜냐면 우리나라에서는 뭔가 자꾸 지원을 해주는데 그쪽에서는 고마운 태도도 아니고 자꾸 공격하고 이런 식이니까 부정적으로 인식을 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북한이 사정이 열악하니까 인도적으로 좀 지원을 해줘야 되지 않나? 같은 동포로서 지원을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라고 말씀하시는데 혹시 이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북한에 약간 좀 못 사는 좀 난민들한테 들어가지는 않고 약간 위에서 다 먹을 것만 같은 그런 거라서요. 솔직히 분단된 지 벌써 50년 이상 넘어갔는데 그러면 뭐 남남이라고 해도 원가가 이게 5천 원이 누가 막 남남이라고 말해도 이상하지 않을 만큼 완전 다른 나라가 돼버려가지고 굳이 그렇게까지 해줘야 되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혹시 나중에 통일을 생각한다면 이제 어느 정도 균형을 맞추기에 어느 정도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개인적으로 제 돈 뺀다고 생각하면 되게 짜증나겠는데요. 그런 식으로 나오면 또 누구 돈 빼요? 결국은 어쩔 수 없는 거지. 일을 계기로 이상가족 성공이나 건강성 건강 등이 원활해질 수 있다 이런 의견이 있는데 그 의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실 그게 예전에 이미 했었던 거잖아요. 근데 했었는데 북한이 태도를 바꿔서 저희가 일방적으로 당했잖아요. 이미 이런 선례가 있는데 굳이 이제 다시 우리가 바보처럼 이게 또 해줄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거 전혀 동감하지 않고요. 대북 지원 해준다고 저희가 그렇게 북한에 있는 자원을 쓴다거나 뭐 이산가족 성공하면 좋겠지만은 이제 뭐 되게 가볍게 말하면 이미 이산가족 성공하실 분들이 많이 돌아가시기도 했고 좀 의미가 별로 없지 않나 싶습니다. 이산가족 문제는 그걸로 인해서 얻을 수 있는 건 크긴 하지만 과연 대북 지원을 해준다고 해서 북한 측에서 쉽게 이산가족을 해줄지도 모르고 금강산 같은 경우는 저는 그렇게 큰 메리트라고 생각하지 않아서 그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나라 상황으로 봐서는 지금 당장은 반대입니다. 그것도 아까 말했던 것처럼 그거를 통해서 뭐 이산가족 분들에게 어떤 효과를 어떤 장점이 되었는지 이런 게 정확하게 전달이 된다면 다 좋을 것 같아요. 글쎄요, 저는 뭔가 통일이 되었을 때 얻을 수 있는 이득이 뭔가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나는 장점이 많지 않은 것 같아서 저는 딱히 지원을 원하지 않습니다.